안녕하십니까. 국군 장병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혹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방의 고지에서 휴전선 해안에서 경계 근무에 여념이 없고 바다에서는 NLL을 지키기 위해 풍랑과 파도를 극복하며 영해를 지키고 하늘과 기지에서는 영공을 지키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이역만리 해외에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땀을 흘리는 국군 장병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에서는 약소한 국가라고 국군을 침탈당하고 무력에 의한 공격을 당하며 생명을 잃는 국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국가가 있고 동학난 국토의 북녘에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버린 적이 없는 김정은 정권과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으며 지하에서는 국가 전복을 흑채하는 일부 세력들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 합의 파기에 이어서 최근 비무장지대 내에 지피, 보건과 고사포 등 중화기 배치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향후 도발 강도는 아마 더 강해질 것입니다. 9.19 군사 합의 파기를 빌미로 성동 격조식 북지 도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무엇을 해도 우리 국군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에도 따뜻한 가정을 뒤로하고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보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 떨어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방에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무슨 말로 유연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이 있기에 편안한 일상과 안락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안보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군 장병들의 보다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최신의 장비와 물자를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도 혹한 속에서 국방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부대가 지휘관과 부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무운장구하여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국방TV